취재 열기가 가득한 이곳. KBL 챔피언 결정전 미디어데이 현장에 출동한 매거진의 특별 지원군 지영 언니. 오늘 이곳 미디어데이에서 벌써부터 불꽃 튀는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다는데요.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선수라면 누구나 꿈꾸는 영광의 무대, 그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농구 명문 현대 모비스. 강력한 우승 후보답게 올 시즌 절대 1강을 구축하면서 위력을 과시했는데요. 벌써 10번째 챔피언 결정전 진출입니다. 뭐 첫 번째나 10번째나 기분 좋은 거는 마찬가지고요. 우승을 한 번 더 하도록 해야죠. 사실 행가래를 지금 아껴뒀잖아요. 정규리그 끝나고 좀 약하잖아요. 그거 끝나고 행가래 받기는 통합 우승하고 받겠습니다. 관록의 모비스와 맞붙는 상대는 패기의 전자랜드. 창단 처음으로 챔피언 결정전 무대를 밟게 됐죠. 감독님,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저 10년 차 동안에 전자랜드 있었는데 챔피언 진출이라는 거를 이제 이뤄서 죄송하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준비 잘하고 잘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선수들은 실감이 안 난다고 했거든요. 뭐 그날 보니까 뭐 실감 다들 내고 있더라고요. 말뿐이었나? 네, 오늘부터는 이제 선수단 전체 이제 좀 자중을 하고 이제 준비를 철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령탑에 이어 선수들도 입 좀 풀어볼까요? 또 각오 한마디 들려주시죠. 뭐 나이 많은 형들 체력적인 문제를 많이 거론을 하시는데 어떤 어린 선수들보다 제가 더 잘 뛰지 않나요? 인정. 가장 경계하는 선수는? 뭐 다 경계가 돼. 별로 표정은 아니요. 되지 않는 아니요, 모습인데 그게 아니고 저는 저희 선수들을 믿습니다. 네. 가장 항상 패기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후배 이대성 선수에게는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세요? 그냥 안 다치고 5점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통통 튀는 매력의 소유자 이대성 선수, 캡틴의 당부를 들어줄까요? 단 1승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한 10점 차 앞서 있고 네. 노마크 덩크 찬스가 났다 할 거예요? 해야죠, 당연히. 그런 건 고민도 안 하고요. 네. 감독님 눈 안 마주치면 되니까. 네. 네. 감독님 왼쪽 계시면 왼쪽 눈 감고 리모트 도착했습니다. 네. 전승하겠다, 뭐 7경기 만에 끝내겠다. 이제 몇 경기 남았을까요? 두 손 다 쓸 생각은 없고요. 요 한 손가락 쓰는 건데. 최대. 찬이 형 옆에 계시네. 양반은 못 되겠네요. 귀신같이 나타난 전자랜드 박찬희 선수. 대성이 원래 워낙 인터뷰를 재밌게 하는 친구라 뭐 살짝 들었는데 뭐 짧게 끝내겠다 뭐 이런 거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예. 일단 해봐야 알지 않을까. 팀내 유일하게 챔피언 결정전 경험도 있어요. 혹시 네. 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단. 그래도 더 젊은 만큼 더 재밌게 즐기지 않을까. 어린 친구들이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밀어붙여 나가면 또 당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눈에 뵈는 게 없어요? 효고이가 눈이 좀 안 좋아요. 효고이가 안경 쓰고 렌즈 끼고 그래서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많이 안 돼. 네, 네. 박찬희 선수가 좀 전에 가장 패기 있는 선수로 정효근 선수를 꼽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없이 가려야 될 생각입니다. 제 스스로 대담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이번 챔피언 결정전 중요한 이유가 이제 또 상무를 앞두고 있잖아요. 굳이 그 얘기를 어떠세요? 우승 딱 이루고 상무 딱 들어가면 홀가분하게 마음 편히 쉬다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쉬움 없이. 본격적인 미디어데이가 시작됐는데요. 농구 실력뿐만 아니라 입담 대결도 뜨거웠습니다. 먼저 폐기왕들의 설전, 이대성 대 정효근. 챔피언 결정전 몇 차전까지 예상하는지. 하나, 둘, 셋! 자, 모비스는 다 한 손으로 다 표현이 됐고요. 전자랜드 너무 강한 팀이지만 저희 팀이 한 팀에 세 번을 진다는 게 좀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대성이 네. 형이 왠지 내 손가락 착해서 할 줄 알고 있었고요. 4대 0으로 저희가 이길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한 것 같아서. 아, 역으로? 제가 챔피언전에서 우승하고 상금 적힌 팻말 들고 사진 찍고 덩크 춤이 많더라고요. 대성이 형이 덩크할 때 시원하게 코트 밖으로 쳐내겠습니다. 아 정말요? 아 예예. 예. 정혁우 선수부터 모비스에게 선전 보고. 대성이 형이 우승을 하게 되면은 제네시스 G80을 타고 울산 네. 퍼레이드를 할 것이다. 그랬었죠. 네. 네. 아쉽지만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광고 좀 되게 저렇게 얘기해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요즘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어우 뭐. 네. 어떤 게 있어 모비스.
미워할 수 없는 두 남자에 이어 캡틴들의 기싸움도 볼만했죠. 손대래들의 약점은 지훈이를 못 막는다는 거. 뭐 우리 팀의 장점은 대성이의 활동량과 에너지, 또 지훈이의 침착함. 모비스 정말 강하고 좋은 팀이지만 나이가 너무 많다는 거. 그리고 뭐 동근이 형이, 지훈이 형이 얘기하셨는데 저희는 물량이 많습니다. 돌려가면서 지훈이 형을 힘들게 괴롭히겠습니다. 저희 감독님께서 배고픈 놈이 이긴다고 항상 얘기하셨거든요. 배는 저희가 더 고프고요. 호랑호랑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승을 하겠습니다. 단연 최고였던 건 대학 선후배 사이인 두 감독의 명품 케미. 유선 감독한테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축하하고. 챔프전이 처음인데 느낌이 어때? 준비를 하느라 바쁘다. 나 열 번 와보니까 너무 고민하고 안 되더라고. 편하게 해. 후배 유도훈 감독도 반격에 나서 보는데요. 선배님으로서 좀 경기력 분석을 좀 어떤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정말 미안한데 생각을 다 본 적이 없어. 그 마지막 3차전은 보다가 싸우나갔고 오늘부터 그 이제 전력 분석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따 내일 전화 좀 주세요. 금요일 날 데려와? 네. 10분 정도 얘기하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이런 기회 흔치 않거든요. 말보다 실력으로 보이세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농구 인기가 좀 올라간 계기가 되는 챔피언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